하늘은 낮은 구름에 덮여 우물해 보였고, 한라산 정상은 구름대가 잔뜩 몰려 있었다. 나는 불현듯 가슴이 답답해 왔다. 어린 시절에 그 우물한 겨울철로 돌아온 것이다. 30년 전 잿더미로 변해버린 나의
큰아버님, 좋았습니다. 아이고, 상수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서울이 암행 멀더네도 그 비행기 타면 엎드려 주면 그 코 닿을 때 아니라. 이게 서울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지요. 암행 경례도 8년 이후다. 좋게야 난 너 얼굴도 잊어볼게. 아이고 그만들 합사게. 상수야, 앞으로는 바빠도 자주 들리라. 형님들 좋았습니다. 상내오라, 시에서 매부도 왔죠? 예? 야, 이거 얼굴 보기 힘든 서울 조카님 아니라 그냥 조카님이 아니고 서울 대기업 조카님. 식구들은 다 잘 있고? 네, 다들 그럭저럭. 아들아. 그런데 오늘 종조모님 제사는 어떻게 하시고? 이 집 제사 먹으려 오젠 인식이 끝냈죠. 경호고, 그 이 동네에 오늘 그 제사하는 집이시냐? 우리 집이야 두 군데지만은 요 아랫집은 오늘 다섯 군데서 제사를 한다. 저래 둘러보라. 마을이 불빛으로 헌하지 않느냐? 참 쓸데없는 소리. 빨리 상 내오라. 예, 금방 나갑시다. 근데 형님, 순이 삼촌이 통 안 보이시는데. 제사 때마다 늘 기주떡 갖고 오셨잖아요. 경황이 없어 너에게는 말은 못했다만 그 삼촌 죽어버렸시네. 며칠 전에. 네? 몇 달 전 서울 우리 집에서 배웠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언제 마심? 무산한테 얘기 안 하디가? 그런 죽음은 몰랑 좋은 거죠. 거기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다 매한 가지나 그리 간 것도 다 운명이야. 죽어도 벌써 죽어 사람 오래전 이미 한번 끊어진 목숨 참아 어쩌지 못할 그리움을 눈물이 한이 되어 새겨진 그곳 온 밤
말라버렸나 아픔의 기억조차 상처라 성전아 말할 수 그나저나 나 순이 아주망은 좋은 데로 갔을 거우다. 자자 죽은 사람 얘기랑 그만하고 솔직히 나랑 같이 술이나 마시자고. 성님 나가 아무리 미워도 세서 먹으러 온 사위인데 너무 구박하지 맙소.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 아니었으면 오늘 성님 영정 사진도 저기 오를 뻔하지 않았을까. 말씀이 좀 지나치우다. 이번에 좋게 뭐가 지나치단 거야.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딨어. 좋게 눈에는 서청은 일단 나 같은 사람은 가족도 아니라. 지금 서청이라는 수가 오늘 같은 날 그 말이 왜 올릴 말일까? 아이고 조물아 검신 쓸데기 여신 소리 다 시국 탓이여. 그럼 그럼 다 시국 탓이지. 언제까지 시국 탓만 할 것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날의 악살이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기세 좋게 30년이나 지나서 이미 형법상 범죄 구성도 안 되는 일을 무슨 수로 밝혀내겠다는 거야. 세상이 바뀔 것 같네. 정신들 차리라. 서청만 이 섬 사람들을 비뚤어 본 게 아니라 말이지. 어떤 신정으로 여잔산을 남았는지 나이는 알 수가 없겠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정간나 새끼들 알갱이 등산에 못 이겨.
산을 넘은 거야.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 피 맺힌 원수를 깊이 코 닿게 노라고 반란이 통일을 위한 항쟁이라고 변명 따윈 지나가는 개나 처벌이야. 세조를 시켜낸 건 우리 섬청년단 인정한 위대한 업적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조국의 역사를 바뀌지 않아 위대한 이순만마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가자 참 희한한 일이라. 요 며칠 날이 좋다가도 이 시깬 날만 되면 아이고 이 하늘이 시꺼멍하게 내려앉고 눈발이 날리지 말이야.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렸죠. 근데 말이야 어느 밭에서건 아기 어멍들은 거의 다 제 자식 몸 위에 엎어진 채 죽어 있었죠. 죽는 순간까지도 제 몸으로 총알을 막아 자식을 살려보제 헌거죽게. 예, 그 죽어본 어멍 젖을 빨멍 울던 아기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어우다. 1948년 음력 섣달 열아흘에 어떤 그날을 잊을 수 있시고가 못 잊죠. 못 잊어.
다 나왔신 게 우리 동네가 300 가운한 한 1,000명 모인 그 당수다. 아니, 더 될 거 닮은데 저기 저 선을 논을에서 소개되는 나란 사람들도 밥을 드립시게 할머니 다 조심하여. 아이고 오늘부터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려고 있나. 알리들인지 상수야 기수야 할머니 손도 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아이고 맞다 맞다 아직 못 들어올 거야. 저기 저 서쪽 고객길에서 오늘 아침에 군인 두 명이 폭도한테 죽었대 맞음. 아마도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날 모양이다게. 아, 그 군인 신신을 구르마에 싣고 가던 저 서동네 학봉이 삼촌이요 학선이 삼촌네 아무 소식도 없다. 병원에 그 다들 조심하세요. 아, 조심 없어. 조심 없어. 아이고, 조심 없어. 대와 저게로 우리 군인들을 죽인 자를 모르리라. 어라 어리석은 영혼들 시작된다. 섬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 이곳에서 죽는 목숨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오라 피해 굶주린 영혼들이여 모조리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면 죽여 없애리라. 쓸어버려 태워버려 죽여 없애리라. 산자의 기억 속에서도 묻혀버린 목숨들 아무도 함부로 꺼내지 못할 이야기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애원해도 저 바다를 다 덮을 때까지 오라 피해 굶주린 영혼들 모조리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면 한라산을 모조리 불태워 너희들의 피로 조국의 기틀을 세우리라.
사냥의 사냥을 내 아방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영을 줄 알았으면 없고라도 나올까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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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십소. 예. 집이 불탈 때 병풍 들고 나오다가 그놈들 종이 그만.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정말 고리들이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마지. 아버지, 아버지 미안하다 해.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하지마. 아이들은 찾았을까? 가만 놔두라. 상수야, 삼촌 춥지 않게 이불이나 덮어주고 오라.
저쪽에 놔두라. 자식 찾아 나가는 애미를 무슨 수로 막으려고. 그 난리를 겪고 제정신인 것이 더 이상하지. 아휴, 오늘 우리 중에 집이 불에 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요망진 사람들 다 죽어물고 나같이 몰명한 사람들만 남아 신기 다 죽어 신기 다 죽어 불어 신기 아염솟은 저 마을에
것입니다. 내 아이들아, 범이 없이 그 먼 길 어찌 갈까. 순이 삼촌의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먹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 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오호 휘 삐아
불에 타버린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섬에 사는 바람에게 처먹고 술 낭에게 물어보라. 날 속에 잃어버린